뭐하냐? 일로 뭐냐니 뭐냐니 일로 가서 봐야 돼. 십니까? 한국 산업인력 공단입니다. 실험에 응시하신 모든 분들께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21번부터 4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두 번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듣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21번부터 24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모자.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 문제입니다. 창문. 다시 들으십시오. 창문. 22번 문제입니다. 머리. 다시 들으십시오. 머리. 23번 문제입니다. 공항. 다시 들으십시오. 공항. 24번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길을 건너면 안 돼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에서 길을 건너면 안 돼요. 다음은 25번부터 29번까지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책입니다. 2. 꿀입니다. 3. 가위입니다. 4. 연필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5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토시입니다. 2번 귀마개입니다. 3번 마스크입니다. 4번 안전장갑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토시입니다. 2번 귀마개입니다. 3번 마스크입니다. 4번 안전장갑입니다. 26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내과입니다. 2번 치과입니다. 3번 정형외과입니다. 4번 이비인후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내과입니다. 2번 치과입니다. 3번 정형외과입니다. 4번 이비인후과입니다. 27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합니까? 1번 상자를 나눕니다. 2번 상자를 쌌습니다. 3번 상자를 접습니다. 4번 상자를 포장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합니까? 1번 상자를 나눕니다. 2번 상자를 쌌습니다. 3번 상자를 접습니다. 4번 상자를 포장합니다. 28번 문제입니다. 경찰관이 얼마나 있습니까? 네. 한 대 있습니다. 2. 두 대 있습니다. 3. 한 명 있습니다. 4. 두 명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경찰관이 얼마나 있습니까? 1. 한 대 있습니다. 2. 두 대 있습니다. 3. 한 명 있습니다. 4. 두 명 있습니다. 29번 문제입니다. 약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1. 회사 안에 있습니다. 2. 병원 아래층에 있습니다. 3. 미용실 맞은편에 있습니다. 4. 학교와 회사 사이에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약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1. 회사 안에 있습니다. 2. 병원 아래층에 있습니다. 3. 미용실 맞은편에 있습니다. 4. 학교와 회사 사이에 있습니다. 다음은 30번부터 33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여기 문제. 컴퓨터가 있어요? 1. 2. 네, 컴퓨터가 있어요. 3. 네, 컴퓨터가 없어요. 4. 아니요, 컴퓨터가 아니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0번 문제입니다. 무슨 색깔을 좋아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무슨 색깔을 좋아해요? 31번 문제입니다. 옷 빨래 좀 지금 걷어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제 빨래 좀 지금 걷어주세요. 32번 문제입니다. 행사장으로 일시 출국할 때 미리 제출할 서류가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개인 사정으로 일시 출국할 때 미리 제출할 서류가 있어요? 33번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에서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다음은 34번부터 35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안녕히 가세요. 1. 괜찮아요. 2. 반가워요. 3. 어서 오세요. 4. 안녕히 계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34번 문제입니다. 그 사람 직업이 뭐예요? 들으십시오. 그 사람 직업이 뭐예요? 35번 문제입니다. 언제부터 운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들으십시오. 언제부터 운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음은 36번부터 37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생일이 언제예요? 3월 2일이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비행기가 몇 시에 출발해요? 6시 15분에 출발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비행기가 몇 시에 출발해요? 6시 15분에 출발해요.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우기. 여보세요? 도안 씨, 우리 언제 같이 저녁 먹을까요? 이번 코멜 퇴근길 먹는 게 어때요? 토요일 저녁에는 야근이 있으니까 토요일에 먹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38번 문제입니다. 예약서는 잘 확인해 봤지? 응. 그런데 기숙사가 제공되지 않아서 걱정이야. 그래? 보통 기숙사가 제공이 되는데 이상하다. 잘 확인해 봤지? 응. 그런데 기숙사가 제공되지 않아서 걱정이야. 그래? 보통 기숙사가 제공이 되는데 이상하다. 39번 문제입니다. 어제 작업할 때 보니까 양만기가 잘 돌아가지 않던데. 안 그래도 수리 맡겼으니까 곧 고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멀리 안 나갈 거니까 괜찮아요. 금을 엉킨 게 있는지만 좀 확인해 봅시다. 어제 작업할 때 보니까 양반기가 잘 돌아가지 않던데. 안 그래도 수리 맡겼으니까 곧 고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멀리 안 나갈 거니까 괜찮아요. 금을 엉킨 게 있는지만 좀 확인해 봅시다. 문제입니다. 오늘 교육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작업장 정리가 왜 필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정리를 잘하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물건의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제품을 잘 관리하니까 품질도 좋아지고요. 무엇보다 기계를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교육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작업장 정리가 왜 필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정리를 잘하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물건의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제품을 잘 관리하니까 품질도 좋아지고요. 무엇보다 기계를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어요.